청와대 관계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현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분권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방정부를 순회하며 현안을 파악하고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수석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지방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또 광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이 뭐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함께 할 건 또 함께 하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역시 일자리 문제라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2012년부터 인구가 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사업비 증액과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군공항 이전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밸리 권역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민선 7기 핵심 추진사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에코 생태식물공원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격상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잘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집권 2기에 들어간 청와대가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지역 대선 공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